准备开始。吃饭啦。吃饭啊。嗯。吃饭啦。吃饭啊。嗯。여성분이얘기했어요吃饭了。吃饭了。吃饭了。吃饭了。이런식으로얘기할때는밥먹자라는뜻이되고남성분이吃饭了吃饭了라고얘기할경우에는그에대한호응을하고생각하시면돼요밥먹읍시다라는느낌이됩니다吃饭了吃饭了吃饭了吃饭了吃饭了吃饭了吃饭啊。嗯。吃饭啦。吃饭啊。嗯。吃饭啦。吃饭啊。嗯。昨天吃的怎么样？还好吧。昨天吃的怎么样？还好吧。昨天睡的怎么样啊？昨天睡的。怎么样啊怎么样하면상황상태를물어보는겁니다어떠냐라는뜻이에요睡的睡하면자다잠을자다그래서昨天睡的怎么样啊하면어제잠잘잤어라는뜻이되는거죠편안하게잘잤어뭐나쁜꿈은안꾸고아무튼편안한밤됐어어제잠잘잤어라는뜻이됩니다还好吧还好吧还好吧还好吧还好吧이런식으로나오면벌써말투에서대충대충대답하는거죠이말에대해서진지하게답변하고싶지않다이런억양에서뉘앙스에서느낄수가있죠还好吧그럭저럭그럭저럭란뜻이됩니다还好吧昨天吃的怎么样还好吧昨天吃的怎么样还好吧昨天吃的怎么样还好吧补习班怎么样没怎么样补习班怎么样没怎么样补习班怎么样补习班怎么样补习班하면학원이란뜻입니다학원怎么样어때학원이어때잘다니고있어잘가르치고있어마음에들어이런뜻으로얘기하는거가되죠补习班怎么样没怎么样没怎么样별거없어그저그렇지뭐이런뜻이됩니다뭐이怎么样补习班怎么样补习班怎么样뭐이怎么样뭐이怎么样补习班怎么样뭐이怎么样뭐이怎么样补习班怎么样뭐이怎么样补习班怎么样뭐이怎么样补习班怎么样没怎么样这次韩国学习怎么样还好吧这次韩国学习怎么样还好吧在韩国在韩国한국에서学习学习공부하고있는데怎么样怎么样어때느낌이어때괜찮은것같아라는뜻이되겠죠在韩国学习怎么样在韩国学习怎么样在韩国学习怎么样还好吧还好吧还好吧그저그렇지뭐괜찮은편이야라는느낌이에요这次韩国学习怎么样还好吧这次韩国学习怎么样还好吧这次韩国学习怎么样
还好吧。最近精神不太高兴的这样感觉啊？没有啊。最近精神不太高兴的这样感觉啊？没有啊。여성분이하는대사는하는이말은最近心情不太高兴，그리고나서这样뭐感觉라고얘기했는데그분한테미안하긴하는데제가여기서정정을해야될것같아요이렇게표현하면표현이잘못된겁니다어순도잘못됐고표현이잘못됐습니다이게중국어가맞는중국어가아닙니다자그뜻은짐작할수가있어요이런뜻을얘기하고싶었던거예요最近感觉여기서感觉앞에본인이느낀다는거죠我感觉그래서最近最近哈요즘최근感觉내가느낀다이거죠내가느껴내가느껴뭘느끼고있냐你好像心情不太好心情기분이다기분不太好그다지좋지않다不太好안좋다好像그런거같다你好像心情不太好你好像心情不太好너는좀기분이별로안좋은거같아그러니까내가느끼기에너는요즘기분이별로안좋은것같아별로기뻐하지않는것같아라는뜻이됩니다没有啊没有啊没有啊느낌은그런거없는데그런거없어라는뜻이되며最近精神不太高兴的这样感觉啊没有啊最近精神不太高兴的这样感觉啊没有啊最近精神不太高兴的这样感觉啊没有啊有什么事的吗说话呀没什么事啊有什么事的吗说话呀没什么事啊有什么事儿的话说啊的话일종의가설이돼요的话뭐뭐한다면의뜻에해당합니다有什么事儿的话什么事儿무슨일有있다그래서什么事儿하면무슨일이있거든있다면있다면说啊说啊말해란뜻이돼요有什么事儿的话有什么事儿的话说啊有什么事儿的话说啊무슨일이있으면하고싶은얘기있으면말을해가만히있지말고이런느낌이에요有什么事儿的话说啊没什么事儿没什么事儿무슨일이별다른일이없어라는뜻이돼요没什么事儿즉아무일도없어아무일도없는데뭘이런뜻이이런느낌이에요没什么事儿没什么事儿有什么事的吗说话呀没什么事啊有什么事的吗说话呀没什么事啊有什么事的吗说话呀没什么事啊请你准备一下待会儿还要去学校你先吃吧好吧请你准备一下待会儿还要去学校你先吃吧好吧今天准备一下今天啊오늘准备준비하다一下동사뒤에놓이면서동작의가벼움을표현해요준비一下하면준비좀해今天준비一下그러니까준비좀해놔오늘준비좀해놔따이홀따이홀아따이홀하면한국말로치자면잠시후이따가이런뜻이에요
还要去学校。 학원으로 가야 하니까. 여성분이 여기서 好吧, 好吧라고 하는데, 이 好吧, 好吧 하면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경우, 今天准备一下, 待会儿还要去学校. 이럴 경우에는 好, 好的, 好的, 好, 好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好吧를 얘기했어요. 그냥 好吧 하면 약간 좀 마지 못해서 알았어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남성분이 你先吃吧.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국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다뭐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말할 때에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 어느 정도 식사하고 나서 자리를 뜬 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시엔을 쓰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 시엔 吃吧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시엔의 뜻은 먼저가 됩니다. 그래서 니 시엔 吃吧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나는 말하는 나는 아직 먹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방 보고 먼저 먹으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예요. 한국말처럼 너 먼저 먹어, 당신 먼저 먹어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남자가 좀 먹다가 자리를 뜬 거예요. 사실은 이럴 경우에는 니 지슈 吃吧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누구든지 다 수시로 말을 할 때마다 다 문법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얼떨결에 좀 틀린 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영상을 보면 마땅히 니 지슈 吃吧 라고 해야 돼요. 지슈가 계속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니 지슈 吃吧 너 계속 먹어 나는 자리 뜨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 가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니 지슈 吃吧 니 지슈 吃吧 니 지슈 吃吧 今天准备一下好，待会儿还要去学校，你先吃吧。好吧。今天准备一下好，待会儿还要去学校，你先吃吧。好吧。今天准备一下好，待会儿还要去学校，你先吃吧。好吧。